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천비디아를 돌파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도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수를 네. 끌어올리기에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이 좀 끼얹어지는 지표가 나오면서 일단 주요 지수들은 모두 다 내렸고 다우 지수가 정말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1% 이상 밀렸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또 반영이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방어해주지 못하면서 다운은, 어, 나닥이나 S&P 500 대비해서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엔비디아의 독주로 인해서, 어, 과연 우리 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밸류체인은 좀더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인지 고민되는 시점이네요. 자, 어제 장이 어땠는지부터 같이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는 엔비디아. 어, 본장의 흐름을 좀 보고 가자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규장을 보고 가려는 심리 때문인지 일단 우리 시장, 어, 엔비디아 실적에 환호하며 따라가 주지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0.06%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1% 정말 소폭의 오름세로 끝이 났습니다. 어제 주요했던 이슈로는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한국은행 금리 동결 소식이 있었고요. 각 섹터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볼까요?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출하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천비디아 시간 내에서 달성을 했고 TSMC의 신고가 반도체 26조 원 종합 지원 발표 정부의 움직임까지도 있었으나. 그리 강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은 주가가 이렇게 강했는데 어제 국내는 삼성전자 0.8, SK하이닉스 1.2 상승으로 어, 마무리가 됐고 그 아랫단에서 이 상승의 온기를 다 가져가 주지는 못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SKC가 5% 상승했는데 잠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반도체보다 에너지 쪽 이었습니다. 어제 이시 시간... 의 정규장의 주인공은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주인공은 엔비디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규장의 분위기에 좀더치우치는 느낌이었죠 원전과 ESS 태양광 수소 SOFC 탄소 포집 관련한 종목들이 또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는 태양광 쪽이 강했죠 미국에서도 태양광 종목들이 가장 뜨거웠었기 때문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같고요 하나솔루션 급락을딛고다시 보이고 있었는데 12% 어제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대명에너지 그리고 ESS 쪽의 서진 시스템, 아, 두산퓨얼셀은 윗꼬리가 크게 달렸는데 범한퓨얼셀은 25% 상승이었고요. 한선엔지니어링, SFC, o 블루에너지 밸류체인 종목으로서 어제도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는 투자 주의 속에서 한선엔지니어링 하락이었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퓨얼셀 붙은 수소 종목들도 시간 외에서는 일단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주도 어제 강했죠. 코스닥이 버틸 수 있었던 힘을 이쪽에서 좀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세이수미라는 아, 가수 그룹의 베이징 공연 승인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아, 키움증권의 엔터 산업에 대한 보고서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SM이 11% 급등했는데 잠시 후 엔터 주에 대한 얘기 좀더 자세히 다뤄봅니다. 자, 반도체, 에너지, 엔터, 그리고 견고했던 화장품까지도 화장품은 매일같이 견고한 섹터에 들어가 있네요. 사실 꽤 올라가면서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대장주격인 실리콘뚜가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추가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정말 이것이 서프라이즈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 실적을 낸 기업의 위력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어제 결국 또 상승하며 3만 천 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거기다가 시간 외에서도 화장품 주가 강했죠 어제 마지막 판에 이제 연결 고리로 말씀드렸던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이 픽스된 점이 영향을 주. 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 뭐 좋은 내용들, 섹터별로 뭐 기대할 요소 등이 있었긴 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정체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타증권에서는 예탁금이 50조 중반에 도달한 이후 3개월째 제자리라는 거죠. 시장에 투입될 자금들이 아직까지 투입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주식 매수를 위한 기존 보유 주식을 매도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수급

어, 빈집 찾기가 당분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급상 빈집에 정말 작은 자금이라도 들어가면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곤 하죠. 두산피얼셀의 최근 급등도 그 맥락일 겁니다. 그래서 빈집 찾기에 좀더 몰두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어제 에너지 주가 전반적인 시세를 냈죠. 에너지 원 어, 모아볼까.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내용을 조금 더 업데이트해 봤습니다. 태양광 풍력 원. 전전, 열병합 발전, 바이오패스, 탄소포집까지 어, 그대로이고요. 여기서 좀 종목이 추가됐습니다. 천연가스 쪽을 따로 살짝 나눠봤고, SOFC 관련 종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금양그린파워, BHI 아, 이들 종목들도 다 SOFC 종목으로 관련 지을 수가 있. 어, 자회사가 뭘 한다더라 자회사가 SFC o 부품에 영향을 주고 있다더라 뭐 이런 뉴스 등이 같이 쏟아지면서 관련주 영역이 조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 차원에서 정리를 해놨고요 SK 이터닉스도 SFC o 종목으로 같이 어, 연결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쪽도 어제까지 괜찮았죠 에너지원 내에서 자금이 돌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지켜다 봐야겠습니다. 자, 밤사이 뉴욕 증시입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진 채 거래 마쳤어요. 엔비디아가 아, 갓비디아로서 9% 급등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다 밀렸습니다. S&P 500내 뭐 5분의 4 종목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일부 언론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은 종목이 밀리면서 엔비디아의 독주 외에는 어, 대다수가 하락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왜 밀려났는지 들여다 봐야겠죠. 5월 S&P 서비스업 PMI 예비치가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경기의 주축인 서비스업 데이터가 예상보다 너무나 좋다라는 점과 아, 거기다가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직전 주보다 8,000명 감소했습니다. 여전히 고용이 강하구나, 라는 것에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고요.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작용하지 않았나, 시장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채권한 권들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 라스트 마일 점치기가 어렵다,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라고 얘기했네요. 신용카드 부채에 대한 경고도 같이 날렸는데요. 아, 코로나 이후 시간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 레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여행 가고, 더 쉽게 비싼 돈 내고 공연 지출을 한다던가요. 이렇게 올라갈 라이프스타일의 기대치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부에서 주는 돈 외에 이후 신용카드 부채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부채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면 결국 침체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여러모로 인플레,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이 나오고 차익 실현의 욕구도 강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다 떨어지지 않았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수요는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입증을 해줬죠. 독일 전체 시총을 엔비디아 시총이 제쳤다라는 장중 보도도 있기도 했습니다. 블랙웰과 액면 분할 효과가 폭발하며 월가, 아이비에서는 엔비디아 목표가를 모두 다 올렸고요, 9% 했네요. 테슬라는 떨어졌습니다. 어, 장기 판매량 목표치를 미제시했다라는 내용이 들려와서 무슨 소린가 하고 찾아봤더니 보통 연간 보고를 할때 어,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몇 천만 대 팔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코멘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되는 데까지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 수치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어, 테슬. 테슬라와 로이터는 무슨 앙숙인가 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로이터가 즉각적인 보도를 내죠. 테슬라가 어, 로보 로봇... 택시에 좀 중점적인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야심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3% 밀려났고요. 보잉도 하락했죠. 현금 소진 우려와 더딘 납품 회복으로 인해서 7% 이상 급락하면서 다우지수 하락에 보잉의 영향이 좀 크게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뉴욕장 시세한 판으로 보면 피바다와 외딴 섬으로 볼수 있겠죠. 정말 피바다 속의 외딴 섬 엔비디아가 눈에 띕니다. 미국 경기나 엔비디아나 똑같이 경고했지만 미국 경기가 견고한 것은 악재로, 굿뉴스는 배드 뉴스로 받아들이면서 뉴욕장 흔들렸고요. 엔비디아는 견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역시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자, 떨어진 쪽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떨어진 테마단이 어디일까를 찾아봤습니다. 전기차, 태양광, 2차 전지, 소재 쪽이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항공기 인대, 우주위성, 비트코인 현물 리트프 관련한 종목들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충격도 좀 해석이 되고요. 단기간의 급등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일부 나왔을 여지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과연 오늘은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 이야기 좀더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존재감, 실적을 최종 복귀하며 정리를 해본다면 1분기 매출과 2분기 매출이 모두 가이던스 컨센을 5% 상회했습니다. 아, 호퍼 계열 제품의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확인받았. 그리고 호퍼 계열 다음인 블랙웰 제품 등이 빨리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확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백기에 대한 실적 우려를 날려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 추정치가 재상향되기 시작합니다. 대기 수요로 물량 성장 둔화 우려가 지워졌고 경쟁 심화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도 일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실적 추정치가 올라갔어요. 제프리스 등에서도 실적 추정을 올해 내년 10% 20% 각각 매출 추정을 올려 잡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목표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아이비에서 제공하는 가격 전망은 다들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거기다가 젠슨 왕이 이런 코멘트를 했죠. 이더넷 기술에 올인한다. AI 인프라 네트워크 기술 중에 이더넷과 인피니밴드가 있는데 그동안 엔비디아는 인피니밴드 기술에 거의 뭐 압도적인 독점 공급자 여.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더넷 쪽의 기술력이 올라오고 이쪽 장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 수요가 올라오는 추세였고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측에서도 이더넷 기술에 관심을 두고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엔비디아가 뛰어든다라고 하다 보니 이더넷 기반 밸류체인 업체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4% 급락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도 밀려났죠.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는 그래도 상승세로 버티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배당금과 또 액면 분할 소식도 당연히 시장에는 호재로 받아들일 요소였겠죠. 2021년도 7월에 4대1 분할을 단행한 이후 이번에 10대1 분할을 하는 것이고 거래 유동성 증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가 끌어올려서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겠다. 결국 주주에게 익실런 하겠다라는 뭔가 완벽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젠슨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폭주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어제 전해드린 대로 CNBC의 보도, 엔비디아와 함께 가는 여섯 동반자 이렇게 뭐 많이들 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 밸류체인에서 뭐큰 기업들로, 외국 기업들로 추려본다면 생산하는 TSMC, HBM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들어갈 거고요. 서버 쪽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 그리고 냉각 시스템 버티브. 어, 서버 쪽에서 델이 어제 밤사이에 주가가 4% 정도 생각보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젠슨왕이 델과 협력해서 스토리지, 네트워킹, 컴퓨팅 이런 부분이 어, 협력이 뒤따라야지만 우리도 AI를 더키워 나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를 가장 최근에 내놨었기 때문에 대 주가가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엔비디아 분기 실적인데 이렇게 계속 기대 그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 큐큐 성장을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누가 더 엔비디아와 친한가에 대한 시장의 관심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AI 산업 밸류체인. 얼마 전부터 해서 이 자료가 이제 그래픽화 돼서 많이 공유가 되고, 어, 증권가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어, 살펴보시기 쉽게 한글 자료로 다시 한번 재정리를 했습니다. 칩 디자인과 IP 주문형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이렇게 컴포넌트 패키징에선 TSMC, HBM은 어, 우리 업체들과 마이크론, AI 통합 서버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트워킹 전력 공조, 전력 생선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기업들 정리를 해뒀고요. 어제 HBM 관련 주 찾기 대회 이제 통으로 이제 표를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국내 것은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인과의 연결고리로는 이 기업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꼽아봤습니다. SKC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로이터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앱솔릭스 앱솔릭스에약 1,020억 원을 지원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회사 앱솔릭스, SKC의 자회사이죠. 반도체 칩 제조사 제외하고 첫 보조금을 받는 업체로 이름을 올렸네요. 조지아주에 위치한 앱솔릭스 코빙턴 유리기판체 1공장이 대상이고요. 이 앱솔릭스 같은 경우는 SKC와 AMAT Applied Materials와 합작 설립한 회사입니다. 유리 기판이 주력 제품이고 저희가 유리 기판에 대한 브리핑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삼성 전기와 앱솔릭스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다뤘던 바가 있습니다. 이 이슈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리 기판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심 부품으로 인정받는 대목이 아니냐라고도 얘기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단독 보도를 냈어요. 물론 다른 곳에서도 보도를 연이어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살짝 회사 측의 내용과 좀더 추가되는 내용을 확인하면서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유리기판 얘기는 저희 지속적으로 해왔었죠. 올해 들어서요. 꿈의 기판, 뭐, 꿈의 상승률. 어, 사실 3월달 경부터 해서 유리기판 얘기하고 계속된 주가 상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4월 경에 이렇게 꿈의 상승률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유리기판까지 볼 필요 있냐 오버스펙이다라고 어, 언급이 돼 왔었는데 AI 처리량이 늘어나니 결국 AI 칩은 대면적되고 고집적될 필요가 생겼죠. 그러면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성능 또한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어, 유리기판의 장점에. 시장은 초점을 맞췄고 유리기판의 적극적인 글로벌 기업으로는 삼성그룹과 SKC, 인텔, AMD 등등이 거론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을 꾸준하게 업데이트해서 정리해드렸었죠. 유리기판 업체로서 SKC와 삼성전기 여기에 바로 SK 앱솔릭스를 적어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관련한 소재부품 장비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분위기여서 매번 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니요 여기에서 아마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앱솔릭스와 관련한 종목들이 좀더 강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기가 비스라던가 유리기판에 납품을 했었던 뭐 hb 테크 놀로지라던가뭐 야스도 그렇게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대장주 중심으로 뭐 피로틱스라던가 yckm 이렇게 살펴가실 수도 있겠지만 아 다른. 루트로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게 뉴스에 반응할 경우 단기 트레이딩 관점일지 더 연속성을 뜰지 여부는 지켜보시면서 살피셔야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에 대한 내용 들여다봤고요. 그외 시간 내에서는 화장품이 강했죠. 한중일 정상회담 기대 일정이 픽스되다 보니까 부각이 됐고요. 수출 증가 모멘텀도 계속 받아갔습니다.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에이블씨엔씨가 시간 내에서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미국 십대 가 사랑했던 엘프 뷰티가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강한 점, 화장품의 다시 한번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화장품은 뭐 계속 가고 있어서 참 말하기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미국의 중저가 색조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사이고요, 실적 내놓고 실적 괜찮았는데 어, 다소 가이던스가 좀 보수적이다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가는 급등했는데요, 미국 스킨케어 산업 내에서 점유율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엘프뷰티, 어, 엘프뷰티와 어, 국내 화장품사들 연결이 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보로 전달이 됐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CNBC에서는 코인베이스가 혜택을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 코인베이스는 장중한 5% 빠지고 있다가 시간 외에서 3% 상승으로 달리는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국내 연결골이 있을지 체크하시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미국도 유럽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번 주에만 미국과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15% 상승했어요. 유럽은 5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스 쪽도 일단은 체크해 둬야 될것 같네요. 자, 여러 이슈들 점검했고요. 이제 섹터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뭐, 에너지 쪽과 함께 가장 강했던 섹터 잡아주신다고요? 네. 바로 엔터, 음원, 음반 관련주들이 강했는데요. 그 부분 오랜만에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최근에 한국과 중국, 일본까지 여러 가지 좀 아시아권에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거 화장품 같은 수출주에게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관계적인 분위기에서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K 한류, 결국에는 다시 중국을 갈수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 밴드 세이스미의 7월 베이징 공연이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국 가수가 중국 현지에서 공연하는 것이 거의 9년만이라고 하죠. 지금 뭐 중국에서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들 위주로는 이러한 공연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합니다. 영화 범죄도시 포도2 0 1 7년에 오문희라는 영화 이후에 6년만에 상해 국제 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중국인 관광객들 앞에 관람. 객들앞 에서 게됐 습니다.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한할령이 전면 해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 장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엔터부터 뭐 콘텐츠 이런 쪽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엔터주 웃는 게 정말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첫 번째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케이팝의 글로벌 모멘텀은 지속될 거다라는 전망이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엔터주도 어제 이렇게 다 같이 좀 올라갔는데 SM이 11%가량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에서 보고. 서가 나왔는데 2분기부터 본업에 충실하면서 실적이 더 반등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죠. 대규모 컴백하면서 앨범 실적 정상화 될 거고 공연 많이 할 거고 거기다가 MD 굿즈죠 매출의 증가 추세 견조한데 이제 해외 앨범의 전략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하고 또 새로운 아이돌들 데뷔시키고 만약에 손자 회사의 매각까지 또 진행이 된다면 영업이익과 마진율 개선까지 함께 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1만 8천 원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고요. 큐브엔터 같은 경우 8% 가까이 올라갔는데 관계사 관련해서 서비스 출시됐다 이런 이슈 있었고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교체설이 부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오랜만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엔터 주의 올해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에는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엔터 주가 하나의 또 주도주 역할을 잘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영 시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되겠죠. 신보 그러니까 새롭게 내놓은 것들이 전작 대비해서 판매량이 역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내 4대 엔터사들의 1분기 총영업이익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가량 감소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각각으로 봤을 때 때도 모두 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아티스트들의 IP, 지적 재산권의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훼손됐죠. 최근에 하이브 이슈부터 해서 뭐그 앞에는 카리나의 열애 등등 여러 가지 엔터사에 있어서는 영향을 줄 만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엔터주들 보시는 것처럼 4대 엔터사들 모두 다 올해 들어서 좀 좋지 않은 흐름인데요 그나마 SM의 주가는 좀 선방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5월 들어서도 추가적으로 JYP엔터테인먼트는 9%가량 밀리고 있는데 SM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뭐 때문에 달랐는지는 앞서 키움증권 보고서 통해서 우리 또 체크해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엔터사에 대해서는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해 보니까 2 분기에 여러 가수들 컴백을 하면서 확실히 비수기였던 1 분기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거다라는 게 명확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블랙핑크의 효과가 많이 제외된 와이즈나 콘서트 일본에서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JYP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른 변동성 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해 보자라는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슈되고 있는 하이브 어도어 관련된 이야기는 뭐 해결 확인 좀 필요할 것 같다. 리스크 우리 체크해 봐야겠고요. 최근에 회사와 아티스트 구조에서 정말 많이 바뀐 게 그룹과 개별 활동입니다. 개별 활동을 하면 아티스트가 독자 레이블을 또 설립하기도 하죠. 그러면 개별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 스케줄 조정도 해야 되고 수익 배분도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들이 나옵니다. 이게 또 리스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케이팝은 여전히 탄탄합니다. 어, 워낙에 오랫동안 또 명맥을 이어왔던 만큼 이제는 뭐 신인이 데뷔를 하면 앨범을 내놓고 콘서트로 이어지는 이러한 구조들, 신인 아티스트 머니타이징 돈을 벌어들이는 그까지 만드는데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된 상황입니다. 또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케이팝의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월드 투어부터 굿즈까지 사업이 또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죠. 어, 무엇보다 새로움을 찾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아이돌이 나오지만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변화는 충분히 달성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데뷔 모델들이 나옵니다. 기존에 뭐 오디션도 있을 거고요. 현장 오디션도 있고, TV 오디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글로벌 오디션 등등이요. 글로벌 앨범의 성과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월드 투어도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 빌보드 차트인 앨범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엔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서 변화는 좀 우리가 찾아놨지만 새로움은 발견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면 새로움은 어디서 찾을까 디어유, 바로 새로울 게 없는 엔터 산업에서도 신사업을 갖춘 유일한 비즈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면서 팬덤의 커뮤니티가 또 아티스트와의 채팅 구독 그리고 뭐 MD샵의 일어나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개별 팬덤 병렬 조합해서 또 전체 트래픽 대상으로 비즈니스 개발 추가 필요하다 라는 건데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좋아하는 최애 멤버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멤버 개개인에 맞춰서 뭔가를 또 비즈니스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아티스트와 직접 일대일로 카톡을 하는 것처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있잖아요 그 부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디어유는 일본에도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하고 미국의 현지 법인 설립하면서 글로벌 아티스트 서비스 하반기에 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 에도 글로벌 현지 아티스트 영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디어유 같은 종목들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NH 투자증권에서는 의심을 넣어둘 때다라는 내용으로 콘텐츠 쪽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신인 아티스트 중심으로 해서 음반 판매량 잘 올라가면서 투자심리 회복될 거고 기존의 아티스트는 글로벌 음원의 흥행부터 공연의 규모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실적 성장세 이끌 거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주요 아티스트 봤을 때5세대 아티스트가 2024년 올해 대거 출연했습니다. 정말 많은 그룹들이 각각 엔터사에서 쏟아져 나왔죠. 우리 다. 아... 한 번쯤 들어봤을 뭐 그룹들도 있고요. 그리고 신인들 최근에 열심히 활동하는 멤버 뭐 그쪽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엔터사 괜찮다라는 이야기 증권가에서 내놓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또 BTS와 블랙핑크가 온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엔터주들 지금 매스포인트 한번 잡아봐도 괜찮은지 탑픽 종목까지 잠시 후에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스윙커의 더보기는 HLB입니다. 어, 어제 HLB 바이오포럼이 개최가 됐는데요. 중국의 파트너사 항서제약의 관계자 방문하면서 이번에 미국 FDA에서 이제 승인 불가된거그 부분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죠. 일단 미국 FDA에 미팅하자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 오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이번에 있었던 이슈는 퍼실리티 뭐 시설의 문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우선 HLB 그룹 쪽에서는 우리 여전히 자신 있다. 뭐 새로운 가남 신약의 꿈 이룰 거다. 약간의 지체는 있었지만 뭐 이런 내용들도 담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정말 오랜만에 좀 다행히도 HLB 그룹주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장중에요. 16%가 넘게 급등했었는데 어, 결국에 이거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윗꼬리 길게 달고 그룹주들 다 마감이 됐고 HLB, HLB 제약은 시간 외에서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 주주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전략 챙겨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HLB 상황 이렇다 보니까 다른 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좀 매수 심리가 옮겨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올랐던 종목들 체크해봤고, 아스코 이제 정말 곧 다가옵니다. 초록 공개 속속 되고 있으니까요. 이 이슈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속상한 뉴스도 기대되는 뉴스도 참 많은 장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도움되는 뉴스가 무엇인지를 골라봐야겠죠. 지금부터 전략 함께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웅의 삼촌과 이어가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약간의 실망감이랄까요? 네.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뭔가 시장이 방향을 네. 잡고 힘을 내줄줄 알았는데 물론 하루 판단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미국장에서는 엔비디아와 일부만 갔고요. 네. 국내 어제도 그렇게 환호해 주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전략 좀 나눠 주세요. 우리가 IT주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일본과 우리나라가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일본은 좋았어요. 네, 일본은 강했고, 우리나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약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종목들이 뭐 예년의 강도보다 미국 시장의 반응에 따라서도 좀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이유가 우리가 특정 업종 같은 경우가 강했던 작년의 시기 같은 경우, 이게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부여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그 업종이 조정이 나올 때 시장은 해외 시장과는 좀 디커플링 형태가 나타났었습니다. 개별적인 수급 이슈로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HLB 같은 경우가 임상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가 변동성이 커졌어요. 그러면서 먼저 ETF 쪽에서 괴리율이 발생을 하면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아직 그 여파 같은 경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네. 어제 위클리 옵션 만기기도 했지만 음. 장 초반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갭 상승이 나타나야 되는데. 개파락 형태의 출발이 나타났고, 뭐 외국인 선물, 현물 같은 경우는 전정거래일, 정거래일 동일하게 한 10시 반기점까지는 매도세 같은 경우가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불러온 나비 효과 같은 경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고, 이러한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 오후의 단면으로 나눠봤을 때, 오전 말미 뭐, 오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시장이 좀 나아지는 정상 형태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게 이거래 일동 정도 지속된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 핑계를 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의 레벨을 비교를 해보는 음. 겁니다. 일본 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강했던 종목들이. 어,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에요. 뭐 장비 같은 경우, 뭐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미대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음. 종목들이 강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대적 여류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멀티플 뭐 이런 부분을 도출해서 비교를 해보면. 먼저 시세가 났었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신고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무거웠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탄력이 좋지 못했는가에 대한 내용도 살펴주셨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그 내용들을 조금 소화한 이후 반도체 섹터가 어떻게 될지가 좀 중요하겠죠. 어 S&P 500과 엔비디아가 7% 이상 올랐는데 방향을 달리한 것은 8년 만에 처음 있는 네네.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어, S&P 500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볼수 있는데 어, 엔비디아가 급등했음에도 S&P 500이 밀려났고 다른 반도체가 전반으로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엔비디아 수혜주는 엔비디아만 사야 되는 음... 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하이닉스나 다른 종목들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아,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번에 엔비디아가 주가 상승이 촉발된 사이클이 AI 중심의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뭐 HBM 이쪽 같은 경우에 수요의 증대 요인이라는 점으로 어, 결론을 낼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TSMC 부분, 그 다음에 HBM과 관련해서는 뭐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선은 그 축이 되고 그리고 나서 국산화 장비 같은 경우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가 지나친 할증을 받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를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테크윙 이런 기업이 있겠고 가능성이 테크윙보다는 조금 후순이기는 하지만은 DI 이런 기업이 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좀떠 있어요. 네. 떠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을 보통 대입을 해봤을 때. 현 구간에서 이런 박스권 같은 경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박스권 하단 정도에서는 음. 어, 매수가 좀 가능함을 열어두겠습니다. 테코잉이나 DI 등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네. 충분히 매수 가능 대응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쪽 이런 관심이 높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 번씩 음. 들어오는 이슈가 유리기판입니다. 음. 결국에는 전력을 아끼고 효율을 높이고 어, 성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음. 바로 SKC였습니다. 반도체 제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첫 사례라는 어, 보도가 있었어요. 어, 최근에 SKC가 조금 강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반영을 이미 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이게 유리기판에 대한 섹터의 센티를 좀 올릴 만한 뉴스입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유리기판이 된다, 안 된다를 따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음. 상용화에 대해서 공표한 부분은 어, SKC 같은 경우가 2026년, 2025년 6년 이 정도 네. 구간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기는 조금 더 후행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쓰임이 나타날 수 있는 음. 형태가 지금 시장입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관련주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 상용화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종목들은 거의 제자리에 올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SKC 같은 경우가 보조금을 받는 형태는 글로벌 쪽에서도 유류기판의 쓰임 형태 같은 경우가 지금 필요하다라는 인정을 거죠. 인정을 받은 네.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뭐 전체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는 환경들이라는 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 하면, 1차원적으로 보면 주가들이 반응을 했다가 지금은 조정이 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충분히 뭐 시장에서는 지수의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개별주가 강한 측면이 있는데, 어제 장마감 이후에 SKC의 보조금과 관련된 소식이 나왔기에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주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찾아서 접근을 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시세는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 미국에서 금리 상승하고 이건 또 국내에서 여지없이 외국인 뭐 수급 부담을 또 안겨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고 뭐 반도체 등에서 수급 을 빨아줄 만큼 강하지 못하다면 이쪽으로 개발주 트레이딩이 나올 여지도 있다라는 점이고요 유리기판 쪽에 대해서 살펴주셨어요 그러면 탑픽을 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SKC도 있겠지만 사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은 미국에서 아니 그 밑에서 피로틱스나 HB 테크 뭐 뭐또 다른 소재 회사들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네, 기존에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 볼게요. 왜냐하면 시가 시각, 시각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음,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고요. 그럼 팔러 장비 같은 경우가 먼저 나간 장비 업체 피로틱스 같은 경우를 저는 음. 탑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YC 캠뭐 이런 소재 업체들 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 해외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코닝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추이를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유리기판과 관련된 원장을 개발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선행으로 음. 좀 반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주, 해외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 소재와 관련된 어, 핵심을 번역. 개발하는 네. 기업, 이렇게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등대로 해외 큰 종목도 세워놓고 개발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뉴스 중에 어, 좀 부진했다가 치고 나와서 반가운 쪽 어제 엔터입니다. 다만 어, 이것도 완연하게 무언가 개선되는 음... 시그널 숫자가 시킬 무언가 이런 것들이 부재해서 단발성으로 끝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도 있어요. 어, 많이 하락한 것과는 별개로요. 엔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 총액의 역사적 레벨들을 봅니다. 성장주 같은 경우는 뭐, 앱 있다, 이런 측면도 보지만 좀 편하게 볼수 있는 게 주가 수익 비율의 추이, 뭐, PBR의 추이, 이런 측면인데, 엔터주들의 주가 수익 비율의 역사적인 추이를 보면 코로나19 수준까지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음.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모멘텀이 발생을 했을 땐 주가가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보통 올해 생각이 되는 건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익 같은 경우는 크게 늘 요인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라인업들이 나와서 앨범을 발표를 하고 콘서트 투어, 투어를 도는 게 작년과는 달라진 게 음.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멀티플을 강하게 상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주가는 지금 빠져 있는데 멀티플을 터치해 줄 요인이 한할령이라는 음. 점이 발생을 한 거예요. 진행은 안 되었지만 그 가능성이 열리다 보니 빠져있는 주가는 반응을 하는 음.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비싼 구간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 엔터업종 같은 경우를 이런 소식이 나왔을 때는 어? 그래도 여기에서 어느 정도가 상승 여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역사적 하단 레벨이고 네. 크게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빠질 리스크가 제한된다는 네. 거죠. 네. 아. 그런 개연성이 열렸기에 엔터 업종 같은 경우는 배수가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할수 있겠고요. 그러면 한할량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열린다고 하면은 가장 실적에 대해서 증대운이 있는 쪽은 큐브 엔터입니다. 큐브 엔터. 네. 큐브요. 엔터. 왜냐면그 여자이들 같은 경우에 <laughs> 중국 멤버가 아 있다 보니까 이와 연계해서 좀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좀 가장 먼저 존재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과거의 중국과 이렇게 교류가 가장 강했던 SM, j y p 이런 쪽으로 좀 순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큐브 엔터, 큐브 엔터 여자아이들 이야기하시면서 이성웅 이사님의 표정이 여우지껏 본 때보다 가장 <웃음> 네. <웃음> 밝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저의 기분 탓인지? 아, 네, 저는 네. 기, 기분 탓. 네. 아 기분 다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여자애들 힘에 힘입어 뭐, 큐브 엠터. 그리고 기존에 이제 중화권과좀 교류가 짙었던 SM 등을 좀 지켜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사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음. 안 그래도 궁금했었어요. 이 종목이 여기저기 다 엮이더라고요. LS 버트리얼즈왜 아,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목을 택하기가 고민이 많이 돼요. 지금은 아마 종목 같은 경우로 매수했을 때 기존의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수익률 같은 경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한 점은 절대 주가가 좀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모멘텀이 존재하고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쪽을 초점을 맞췄어요.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부품 사업과 함께 울트라 커패시터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게 ESS와 관련해서 물론 LFP 중심의 ESS 같은 경우가 중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잠식해놓은 상황이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커패시터 같은 경우를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변압기를 예로 들면 고전압 변압기처럼 좀 효율 같은 경우를 더 증대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ESS와 관련해서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음. 수주가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 형태로 볼 필요가 있고 음. 이와 관련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좀 떨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 부품 소재를 만드는 쪽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LS 머트리얼즈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와 연결해서 비나텍이라는 비나텍. 기업도 있어요. 수소 관련 좀 네. 그렇잖아요. 수소 관련인데 이, 이 기업 또한 커패시터 같은 경우를 ESS용으로 한국 전력과 함께 음. 지금 테스트 중에 있고 실제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여요. 주가는 좀 떴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함께 좀 스터디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LS 머트와 비나텍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얘기들 나눠봤고요. 어, 화장품 쪽을 그동안 유망주로 많이 주셨어요. 잉글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언스, AS텍 뭐 일부가 또 어제 시간 외에서 또 강했단 말이죠. 계속 보유 의견이실까요? 네, 여전히 보유를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이게 좀 비싼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라 하면 부담이 될 텐데 네. 어, 짚어주신 요인처럼 뭐 엘프 뷰티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음. 강하기도 했고 한월령의 가능성 또한 좀 음, 긍정적인 총매로 작용을 했기에 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보유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주간 마무리 전략으로 손색 없었습니다. 아, 이성웅 이사님과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